도시락 싸고. 언니. 굿모닝. 굿모닝. 인사 한번 참. 거쳐라 거쳐. 굿모닝. 아이고. 잘 잤어? 제가 내가 보니까 못 자? 못 자는 스타일. 오, 그래. 근데 우리 나이 되면 왜 약간 불면 장애 많잖아요. 우리 나이라고 하기엔 조금 미안하긴 한데. 어디에다 입장을 시켜. 그러니까. 어머, 얘 영란아. 아니 근데 쟤 옷 차림을 막 일을 하겠다는 아이야 뭐야? 집에서 입는 옷으로. 집에서 입는 옷이 그렇게 언밸런스로 럭셔리해. 저거 왜 바깥에 입고 나가기는 좀 그렇고. 이저 김밥 밥은 조금 이렇게 되게 해야지. 질면은 제일 잠깐만. 맛이 없는 김밥대. 여기 언니 됐어요. 응? 응. 너무 고슬고슬하게. 자, 이제 재료가 저거 하고 요거 다 되면. 맛있는 냄새. 언니 참치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아, 얘가 참치가 싫은가 봐. 아. 참치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 나 원래 참치 김밥 좋아하거든. 아, 너는? 그러면 참치를 갖고 와. 그럼 이거는 캔 하나만 할까? 저 깻잎에다가 이렇게 싸서. 깻잎이 없어? 없어? 왜? 왜? 없을 거 없지? 언니 텃밭에 없죠? 텃밭에 없지. 내가 나가볼까? 텃밭, 깻잎? 텃밭. 언니, 뭐 집어넣을 거 있나? 빨리 가가지고 좀 뜯어주세요. 오케이. 어머, 비 오는데, 지금? When I find myself in times of trouble, Mother Mary comes to me. Speaking. 아, 세상에. 꽃 좀 봐. 아우, 겨울을 이겨내고 꽃이 폈어. 와, 예뻐라. 향기도 좋고. 며칠 사이에 이렇게 예쁜데, 아우, 이거 좀 봐. 너무 예쁘지? 요거 완전 솜사탕 같지? 솜사탕? 응. 어머, 여기 좀 봐. 큰 바위 안에 붓꽃. 아우, 세상에. 너무너무 예뻐. 언니, 그러니까 그냥 나무가 이렇게 자고 밤에 팍 하고 이렇게. 그런 것 같아. 많이 먹고 그러면은 자고 일어나면 살이 팍 찌고, 이러는 것처럼. 아, 세상에. 하면서 봐봐. 우리 뭐 하러 왔지, 여기? 우리 뭐 하러 왔지, 여기? 쑥갓을 들어. 아니야, 저 깻잎. 깻잎이 순간적으로 쑥갓으로 바뀌네. 근데 깻잎이 자소엽인가 그런 건데. 이거야, 이거. 요 빨간 색깔 있는 거, 요거 자소엽이거든. 요런 것들. 어머, 향이 너무 좋다. 조금씩 넣어도. 밥은 잘 됐네. 알겠지? 고실고실하게. 밥 그렇게 많이 한 거 처음 봐. 언니가 뒤집는 거야?
응, 뒤집어야 돼. 어떻게 뒤집어? 응, 덜 내리면. 넌 또, 봐봐! 넌 또, 봐봐! 넌 또, 봐봐! 너 영란 언니 거구나. 아, 부자일생으로 살았어. 금방 해먹는 게 제일 맛있는 거야. 응, 됐어? 뭐 해? 맛있으니까. 집에서 사니까 소풍 가는 것 같아. 그러니까. 땄어요? 있어요? 뭐 있어? 쬐끄만 김. 와, 벌써 있어. 밥을. 이게 뭐가 되게 조화롭진 않지만 그래도. 야, 진짜 밥이 진짜로 꼬두밥이다. 난리가 나. 누가 밥해서? 내가. 중금이가 했으면. 아깝고 뭐 감사하게 먹어. 이거 다 한 거야? 다 했어. 근데 이렇게 엉망진창. 원래 그렇게 먹는 거야. 엉망진창 이렇게. 이런 컨셉이야? 어. 풀어주면서. 그러니까 정식 김밥이 아니잖아요 이게. 고난의 행군이야. 중금아.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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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을 막 붙여봐. 그렇지. 좋지. 허브 향. 그걸 많이 넣으면은 너무 강한데? 많이 넣는데 어떡하지? 글쎄, 그래서 그 양이. 싫어, 둘을 뺄 순 없어. 아니, 왜 빼기. 운명이야, 운명. 어디 봐봐. 어, 냄새. 허브 냄새. 허브. 허브 냄새 나지? 너무 상큼하다. 상큼하잖아. 너무 상큼해. 허브가 입안에. 돈다. 허브가 입안에 돈다. 맛있다. 괜찮네. 아, 나, 얘가 이걸 왜 쳤나 그랬네. 원숙이 거, 영란이 거, 중금이 거, 시절이 거. 원숙이 거. 원숙이 거. 또 원숙이, 원숙이 거. 아유. 풍요로운 아침이네. 맛있다. 예, 그래도 이 새우가 그림이 이러니까 한 요리가 더 있는 것 같고. 고마워 너희들. 영란이꺼. 네. 영란이꺼. 이거 먹어도 돼? 먹으라고. 먹으라고 하는 거야. 이거 난리를 치니까. 아, 근데 네 거 네가 몇 개 먹지 그럴까봐 또 무서워서 못 먹고 있어. 애가 학습이 됐네. 계속 그냥 팥점만 한 보람이 있네. 야, 그 김밥을 갖다 김을 뱉으면서 먹는 건 처음이네. 짜먹는 김밥. 씹어도 씹어도 넘어가지 않는 짜먹는 김밥. 야. 이거. 몰라. 이거. 근데 정말 짜먹는 김밥도 잘 드시네. 내가 제일 불평하면서 제일 많이 먹어. 아니, 이제 설거지하고 또 나머지 좀 도시락 좀 만들어서 고사리 뜯으러가. 비 확실히 그친 거야? 아, 그쳤어, 그쳤어. 빨리 빨리 오세요. 네. 아니, 네. 우리 오늘 이제 고사리. 네. 그 나오는 요 때에만 그냥 며칠 사이에 딱 해버려야 되나 봐. 맞아, 아, 맞아, 맞아. 그러면 언니 우리가 먹는 그 고사리들이 요 때쯤 딴 거를 1년을 먹는 거예요? 그렇지, 말려서. 그래서 나는 고사리를 참 좋아해. 국 끓일 때 맛있고, 그다음에 있잖아 그 고등어나 갈치 졸일 때 너무, 아유, 너무 맛있잖아.
나 많이 딸 수 있을까, 내가? 딸 수 있을까? 농촌에서 살면서 그런 걸 한다는 게 참 새로운 기쁨인 것 같더라고. 뭐 그런 데는 처음 가봐. 그래갖고 완전 신기하고 제가 살면서 또 이런 경험을 언제 하겠어요. 정취가 너무 좋으네요. 완전 신기해. 가라! 너 언니 돈 주고 다니는 것 같아, 땅에서. 시장이 제일 신났네, 오늘. 어? 재밌어, 재밌어, 이런 거. 너무 여리고 야들야들하다. 맛있겠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사리 좀 많이 따가려고요. 좀.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이고. 너무 반가워.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네. 아이고. 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뭐 네네. 아. 친구라고. 아, 지금. 이 땀 되나? 어? 땀 되나 봐. 그냥 이 인도에서 손을 잘 밀면은. 아, 그러지. 더 남겨놓게. 아, 이게 똑똑 잘 따진다. 똑 소리가 나네. 이게 억세지가 않아. 말을 잘 듣네, 얘가. 이쪽으로 끊으니까 더 쉬워. 그러니까 조금 남겨놓고 끊으래지. 이렇게 그냥. 아니 얘가 똑똑 잘 끊기니까 재밌다. 그러니까. 고사리를 톡톡 하고 딸 때 바삭 소리가 나는 것 같았어. 고사리는 귀여운 것 같아요. 제 거예요. 자 이제 요 땅에서 누가 제일 많이 따며 그 제일 못 따나 두 사람을 고르는 거야. 시작! 자. 짠짠짠짠짠짠. 뭐 보물 찾기 하는 것 같아? 아까는 좀 저기 있는데. 엄마 언니 저기 또 저기 이장님 거 그거 또 훔쳐오나 다 잘 봐야 돼. 거기요? 네. 여고? 아 참. 어디야, 어디야, 어디야. 아이고. 어쩜, 아이고, 이뻐라. 고사리 손같이 이쁜데 없어. 여기다 하나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아. 고사리 먹기도 쉽지가 않아. 많이 땄어? 그거야? 아유 됐다. 고사리 찾기가 아니라 보물 찾기 같대. 그치 보물 찾기 같지. 어. 맞아 보물 찾기야 진짜. 잎이 이렇게 펴진 거는 못 먹고 오그라진 것만 이런 거는 안 되고 이런 거는 되고 이런 거는 되고. 여기 다시 여기 지천으로 빠졌네. 어 지천이야 아주. 응? 다른 것 착착 끊어야 되는데 순서대로 이렇게 여기서 다 빠지고 가잖아. 아 아무데나 가서 막 끊는 게 아니구나. 네 순서대로. 아 발로 밟아 버리면 못 쓰거든. 요 정도는 괜찮아요? 예, 예, 좋아. 제일 좋은 거다. 아, 정말요? 아, 이거 만회 때 따면 진짜 재밌겠어요. 요거 좀 어려워도 따죠? 예, 예. 이거 완전 재미지네, 이게. 새들이 흘리고 갑니다. 얘는 핀 거야, 만 거야. 괜찮을 것 같아.
얼마나 캤어, 희정아? 나? 어. 나 이만큼. 야, 이렇게 딸지 몰랐어. 완전 많아, 완전 많아. 탑시간에. 나한테 희정이가 이거 따면서 저렇게 즐거워할 줄 몰랐네, 또. 꼭꼭 따는 게 안 재미냐고, 안 재밌어? 신기하고? 그럼 어떻게 이렇게 나냐? 나 이런 거 처음 해보거든. 내가 볼 때, 설거지는 영란 언니네. 어? 어디 갔어, 다들? 중금아! 권숙 언니! 아! 어디 있어? 여기 있어, 어디 있어? 여기, 여기. 어. 많이 했어? 그럼. 언니 그거 갖고 와봐. 왜? 내가 많아 보이게 해줄게. 뭐 하는 거야? 언니 그렇게 조금이면 안 돼. 에이, 요거밖에 없어? 아, 참 언니. 이거를 밑에다 이렇게 조금 깔어. 응? 내가 이렇게 내 거를 여기다 나눠주는 거야. 해주는 거야? 그럼. 내가 왜? 야비한 게 아니야. 배려가 깊은 거지. 봐. 언니랑 나랑 비슷해졌잖아. 근데 이거 봐, 이거. 됐잖아. 비슷해졌잖아, 이렇게 하면. 야, 그거 굴리느라고. 이거 따시는 분들 배가 안 나오겠어. 하루 8시간 이상 하니까, 이대로. 이거 여기다 메고 내려가요? 근데 응. 너무. 한번 메볼까? 어머. 이러자, 이렇게. 뭔 일. 이렇게 해줘요. 뭐, 안 일어나죠. 일꾼도 일꾼 같아야지 뭘 잡아주든지 하지. 아! 이것도 재밌다. 어? 못 살아. 언니. 산에 사르리 났다 같지 않아? 아우, 진짜로. 야, 어? 멋있다. 응? 야, 난 그냥 고사리 밭에 이렇게 온 것만도 너무 좋다. 고사리 따먹으면서 그냥 산 속에 사는 것도 좋겠다. 너 잘 가. 어, 뭐야, 지게지 구우셔. 어, 뭐야, 지게지 구우셔. 너무 많이 따가지고. 아니, 나 아까는 이렇게 못 뗄 줄 알았어요. 그럼 원숭언니랑 나랑 딴 거를. 둘이 딴 거야? 지게에다 질 정도로 땄어, 우리는. 저 아래까지 내려갔었어. 아이고. 아이고. 많이 땄어? 웃긴다, 저 언니. 그래도 많이 땄어요. 어디 봐, 어디 봐. 이만큼. 아니에요? 밑에 뭐 있나 보자. 아니, 밑에 도라지래. 고사리예요. 아, 밑에 좀 봐봐, 근데. 엎어봐. 뭐 있나. 이따 가서 엎어야지. 지금 여기다 엎어. 어디 봐. 저 이만큼 많이 땄다. 얘네들도 많이 땄네. 어머. 여기 완전 많아요, 완전. 어머, 여긴 많다. 빨리 지게 내려놔. 지게 내려놓고, 일로 가, 잠깐만. 와봐. 어, 이거 따야 돼. 이건 따야 돼. 어머, 이거 좀 봐, 세상에. 신기하죠? 어머, 세상에. 야, 이거 좀 너무 재밌다. 너무 재밌다. 어? 감싸, 나 이거 내려야지. 뽀뽀 딸 수 있는데. 어. 야, 내려줄게, 언니. 가만히 있어. 와, 이건 안 되고. 와, 재밌다. 응? 아. 나봐. 어, 이거 왜 이렇게 무거워? 언니, 무거운 걸 어떻게 지고 왔어? 어? 와. 지게를 어디 같이 해야지. 와! 신나죠? 응. 너무 신나다. 야, 저건 난 보물 찾기 했어. 어, 야, 이거 너무 상쾌해. 떡떡 하면서. 어머. 아줌마. 고사리 딴 집 아유, 나는 아주 그냥 어려서부터 쭉 땄어요. 원래 애들 공부 다 시키셨어요? 우리 아들 유학까지 보냈어요. 유학 보내셨어요? 예. 잘 하셔가지고. 아, 그럼. 참 잘하셨네. 난 아주 멀리 유학 보냈어. 아유, 세상에. 어, 진짜 너무너무 아주 상쾌해. 응? 요거 똑똑 부서지고 부러지는 소리가. 아이고, 이뻐라. 이쁘다, 얘. 꽃길만 걸어야 해. 아, 행복하게 살아야 돼. 일로 와봐라. 아, 여기 진짜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중간중간 좀
감상을 하면서 즐겨라. 아니 이렇게 전망 좋은 데서 일하는 것도 그렇지. 다 이렇진 않을 거야. 아이고. 왜 왜? 영탄 언니 어떡해? 왜? 뒷모습이 너무 웃겨. 영탄아 거기 내려놔. 그래 무거운데. 여기다 내려놓게. 응. 언니. 어? 언니 진짜 콩쥐 같아. 언니는 팥쥐 엄마고 여기는 팥쥐에다가 콩쥐라니까. 아니 얘야. 응? 그 지게는 그 톱에다 내려놓는 거 아니니? 네 어머니. 아이고. 네 어머니. 그렇게 일을 시켜도 저렇게 못 알아먹을 수가 없어. 아우 못 살아 진짜. 잡아봐 잡아봐. 아, 이거 어떻게 됐어요? 너무 무거워 이게. 와 진짜 좋다 좋아. 어, 진짜 이쁘다. 어 김시정아 저기 남해 대교 봐봐. 저기는 여기 삼천포. 여수는 저쪽이야. 언니, 응? 우리 저거 달아보고 이제 누가 꼴찌인가. 아, 그럴까? 가볼까? 꼴찌인가. 이장 어르신. 아, 진짜. 응. 이장 오세요. 어르신. 응. 자, 자, 어느 게 제일 무겁고 제일 가벼운지. 자. 시정승. 시정승. 자, 그 다음에 제일 가벼운 거. 원숙 당첨. 원숙 당첨. 뽀삐. 예, 나이 가만 없어? 냉정해. 냉정해? 네. 그러면? 근데 언니도 3등이잖아.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언니도 3등이잖아.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같이지. 원래 3등? 왜냐면 많은 쪽이랑 없는 쪽이랑 그렇게 편을 가려고 그랬으니까. 오늘 의상대로 가네. 지금 의상대로 가네. 핑크랑 보라고. 어차피 얘랑 나랑 시장 가야 돼. 우리 일단 언니 새참 먹고 물도 좀 마시고. 아니 나 이쪽이 좋은데. 좋아. 아니 얘네들은 언제 나왔어? 없다. 요거 두 개 해봐. 무게 나가나. 아이고 좋다. 우리 깜깜할 때까지 여기서 놀아도 좋겠다 그냥. 고수석 한번 칠까? 아우 아침에 그냥 또 김밥을 짜 먹었더니. 출출해. 출출해 또. 밥 맛있어? 맛있어. 너는 밥을 혼자서 먹어? 집에서 그냥 혼자 먹을 때도 있고 뭐 점심 같은 경우 혼자 먹고. 어머니는 자주 친구분들 만나시고 그러셔? 떠울어. 왜 울어? 엄마 계신데. 응? 눈물 해봐. 엄마 얘기만 나면 눈물 나와? 아니 돌아가신 분도 있는데. 너는 우리 엄마 돌아가셨어. 너는 엄마 살아계신데 왜 울어? 예, 그냥 저는 부모님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면 그냥 좀 그런 것 같아. 있잖아. 엄마한테 그냥 용돈만 말고 꼭 안고 엄마 진짜 사랑해요. 그런 거를 많이 해드려. 아 그것도 이제 늘어가지고 조금 해요. 하려고 하고. 조금 하지 말고 많이 해. 근데 이제 엄마도 표현력이 없으니까. 한국 스타일이잖아 우리가. 나는 한 번도 못 해봤어.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 그렇게 하라고.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그때 어릴 때 뭘 알고 뭘 했겠어. 그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너무 그런 걸 할 줄 몰랐지 그때는. 니네 엄마 너 20대 때 돌아가셨어? 응. 슬프다. 그러니까.
언니, 나 저렇게 감정 없이 슬픈 대사는 나는 처음 들어봐, 진짜. 거의 초반서부터 몇 달 전부터 우리 엄마가 20대 들어간 거 그 얘기를 그렇게 했는데 그저께 만난 사람이야. 언니, 나는 5개월 동안 한 10번 얘기한 것 같거든. 엄마 20대 때 돌아가셨다고. 너무 슬프잖아. 20대 때 엄마 돌아가면 너무 슬픈 거야. 아니, 그런 거 같아요. 지금 손 안 들어. 그건 슬픈 거야, 진짜. 나는 근데 솔직히 일정이가 새삼스럽게 내가 그 백년의 유산하고 막 이런 거 할 때는 내가 이렇게 열이 낸지를 또 몰랐어. 되게 씩씩하니까.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일하고 굉장히 씩씩한 모습만 보다가 여기 이제 와서 얘가 막 엄마 얘기만 나와도 툭 터지고 남의 엄마 얘기 나와도 툭 터지고 막 이런 거 보면 아 얘가 이런 애였구나. 그러니까 사실 정이 더 가하는 것 같아. 너 아빠가 일찍 돌아가셨다 그랬지. 그래서 더 그렇구나. 근데 저는 근데 그 아빠의 부재는 모르겠어요. 없으니까 그렇지. 아예 사랑을 그러니까, 못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아예 모르니까 그런 거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엄마가 얘 얼마나 힘들었겠니?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있는 거지. 그러니까 내 인생의 엄마가. 그렇구나. 그러니까 또 울어. 밥을 먹지 마라. 아니 나는 지금 너무 웃겨. 그냥 눈에서 물은 나오는데 웃겨. 아니 나는 얘 희정이가. 아, 진짜, 얘네들하고 진짜, 진지한 삶을 얘기 못하겠어. 왜 그러는 거야? 벌레들을 한다 먹네. 아니. 아니 거미 봤다고 그렇게 난리를 쳐? 아, 왜 연약한 척하고 난리를 쳐? 연약한 척? 아니 무슨 나는 그렇지 않다 얘. 아 웃겨. 그 아까 또 연결해서 희장이가 맨 처음에 내가 봤을 때는 어른 같아 보였어. 근데 우리 아들 후배라는 거 얘기 듣고는 애기로 보이는 거야. 그 희한하더라. 희장에 대한 기억은 계속 그것만이 굉장히 있어. 당뇨를 보는 사람이 있고 막내를 보는 사람이 있고 실제는 무난 동료? 아니야. 얘기 다 했잖아. 오빠. 오빠 때문에 진짜. 얘는 자유롭게 살고 싶어. 내비둬. 지 하고 싶은 대로 내비둬. 그 순간순간 슬펐다가 몰입하는 척하고 들어줬다가 또 그냥 이랬다가 거미나무 야단쳤다가 또 뱀나무 집어먹고 그래. 내가 집에서 잘할 수 있는 음식 중에 하나가 뭔데, 육개장. 고사리는 이미 맛있는 걸 확보했으니까. 예, 그거 있어야 돼. 토란대. 토란대 있어도 되고 고사리만 해도 돼. 아니야, 토란대가 들어가야지. 그래, 그럼 여기에. 네가 막내. 네가 머리에 입력해. 토란대. 그거는 고기, 고고, 고춧가루, 고기, 고춧가루, 고고, 토, 참. 고고, 토, 참. 참, 이런 게 더 힘들 것 같아. 그냥 고기랑 고춧가루랑 토란대랑 참기름 하면 되는데 고고, 고참. 그렇게 고고, 고참. 고기, 고춧가루. 토참이에요. 고고, 고참이 아니라. 고고, 토참. 고고 토착.
그렇구나. 키 아니요 사야죠. 아 와서 돼. 그 뚜리미 이게 얼마인데? 뚜리미 4,000원. 아 저거 사갈게요. 집에 가서 키 까먹죠. 예예. 예. 우리 이 농사도 이게 내년에 예. 내가 10kg짜리 좋은 걸로 한 개 갖고 가본다. 커피숍에 놀러 오세요. 우리 마시로 진짜 키 샀다고 말할게. 네네. 예예예예예. 예, 예, 예. 난 이런 시장이 너무 좋아요. 어 일단 고기를 사야 돼. 고깃집. 아 네. 여기. 아 있다 있다. 양지. 방금만 사면 돼요? 어? 어? 당근? 당근은 당근, 당근. 아니, 한근 사야지. 한근이요? 응. 아이고, 안녕. 양지 머리 좋은 거 있어요? 네, 지금 제 집 양지 머리가 없습니다. 어머, 어떡해. 그럼 어디 가서 사야 되지? 아, 지금 여기서 살라고 뭐, 어, 여기 터널에 가면, 예. 응. 멀, 예. 멀어요? 약, 한 200m. 아, 괜찮아요. 아이고, 고생하십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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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나가면 큰 길이고. 양지 있어요, 양지 머리? 양지. 목사라고. 아, 양지 고기는 없고요. 양지 머리 없어요? 여기 양지 있어요, 양지? 왜 양지 나파네, 여기? 그러면, 양지 어디서 사요? 바깥쪽에. 응? 바깥쪽에. 나가서 왼쪽, 오른쪽. 어, 그냥 무조건 바깥쪽. 무조건 바깥쪽? 아, 진짜. 터지네. 네. 선생님, 잠깐만. 뭐? 근데 저기도 정육점이 있으니까. 어딨어? 저기요, 저기. 아산, 아산? 네. 아산? 예. 네. 어. 근데 왜 양질 안 팔까? 글쎄, 양지머리를. 이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예, 혹시 소고기 양지머리가 있나요? 예, 양지. 있어요? 육개장 할 거거든요. 아, 그래요? 그럼 얇게 썰어야 되겠네. 네? 얇게. 육개장 할 거면. 아니지. 통으로 썰어주면. 예. 삶아서 찢을 거예요. 아, 찢어지게. 예, 예, 예. 삶아서 찢을 거예요. 그래야 국물이 맛있게 팍 우러나오죠. 그쵸? 예. 토막 내야 될까요? 삶기 좋게. 한 세 토막, 두 토막? 그 정도? 세 토막. 가만 있어. 이렇게 봐. 내가 볼게. 한 여섯 토막 정도 내는 게 안 나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예, 맞아요. 한 세 토막 하면. 세 토막 하면 그래야 국물이 맛있어. 그쵸? 세 토막, 세 토막. 얼마예요? 3만 2천. 네, 안녕히 계세요. 그러면은. 이거 토란대죠, 이거? 이거 어떻게 해요? 국산이에요? 예, 국산입니다. 수입 아닙니다. 3천. 고춧가루는? 예? 여기 이런 데서 파나? 고춧가루? 부식, 식료품. 아니, 방앗간이요. 방앗간이요? 방앗간은 어디 있어요? 아, 바로 여기 밑에요? 아, 고춧가루 있다. 아, 있다. 계세요? 계세요? 안녕하세요. 예. 고춧가루 태양초 국내산 있어요? 태양초 넣고. 그러면 뭐 있어요? 그거는 국내산. 이게 국내산? 벌써 색깔이 틀리긴. 이거는 중국산. 아, 이거 두 종류예요? 태양초는 아닌데 이거 몇 개 없다고? 태양초 없어요. 고춧가루 괜찮아 보이지? 저거는 시커멓고 이거는 중국산. 국산이잖아. 안녕히 계세요. 참기름. 진짜? 이건 짰나 보다. 네, 짠. 고추냄입니다. 진짜 좋아요. 아, 이거는 짠. 진짜 짜가고요. 저거 먹으면. 저 주세요. 아, 여기 있구나. 왜냐면 며칠 여기 왔으면 사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예, 좋아요. 그러면요, 예하고 주세요. 네. 왜 안 하셨어? 이런 거는 또 지금 여기 아니면 못 사고 두고두고 먹으면 되니까. 두고두고 먹지, 네. 엄마가. 일단 싱싱하니까, 그쵸? 그러니까 나는, 이런 돈으로 전 이런 거 막 사가야지 될 것 같아. 그냥 그렇지. 가면은 막, 좀 그래. 너무 억울해, 그치? 네. 네. 토치를 갖고 나가야 돼요, 언니. 이거 어디다 앉아. 여보세요? 야, 붙었어. 붙었어? 예. 네. 붙죠. 그래, 그걸 담아야지. 그래가지고, 오래 삶을 필요도 없더라고, 저기, 언니. 아, 그래? 네. 한 4분에서 5분?
하나, 둘, 여기다가 소금, 아까 소금 갖고 왔죠, 우리. 일로 와봐. 여기 좀 이런 잡초 좀 해야 되는데. 이거 넣어야 되지 않나, 언니? 아이고, 아직도 멀었다. 아, 저 끓은 다음에 넣어야 되나? 그럼. 하기 싫구나, 이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런 거 비 오고 네. 그랬을 때 얼른 뽑는 게 일하기가 쉽다. 이런 거 다 잡초 아니야 이런 거? 어느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아니야 얘 그게 그거 맹문동이야. 맹문동. 이거 맹문동? 모르겠지. 맨 처음엔 이게 잡초야 이거. 아주 뭐가 뭔지. 이거 이건 잡초예요? 이건 어. 얘는? 잠깐만 내가 볼게. 이거 이거 있잖아요. 이렇게 있지? 그 옆에다가 이렇게 해서 지렛대처럼 이렇게 하면은 뽑혀. 이렇게. 이건가? 이런 거? 해봐. 이런 거? 응, 해봐. 하나 가지고 그렇게 싫으면 오래. 오래? 안 나와, 이게. 어디에 있어? 한 거야? 여기야? 질겨, 질겨. 그냥 연기 열심히. 언니! 어머, 왔네. 그래, 애썼다. 잘 돼? 불 피느라고 오래 걸렸어. 어, 그래, 되게 오래 걸렸다. 맛있는 거 사왔어? 어? 시장 가서 맛있는 거 좀 사오지. 어, 수박. 수박? 어? 수박. 수박 먹을래? 수박? 어. 어, 그래. 어. 시정아. 네. 너 이거 저기 잡초 뽑을 줄 알아? 그걸 뽑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기초를 알아야지. 뽑아봐. 잡초가 어떤 건지는 알아? 이런 애 잡초일 것 같아요. 잡초일 것 같아요. 나로 말할 거. 이런 거 다 잡초 아니에요?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아니야, 얘, 예, 그게. 그거 맹문동이야. 맹문동. 맹문동? 이런 애 잡초일 것 같아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리 와. 너, 내가 너 좀 믿었는데 아주. 어, 됐다, 됐다, 끓는다. 끓는다. 괜찮아. 희정아. 네. 이것 좀 받아, 수박. 아. 어. 다 됐어요. 와. 이정아. 맛있다. 맛있죠. 맛있을 것 같더라고. 어머. 아유. 누가 딱 이렇게 아 얹는 거? 얼굴에다가 예 얼굴에다 씨를 얹으라고? 근데 재밌어. 중구마 이기면 뭐 하는 건데? 아니 언니가 한 거야? 야야 웃긴다 진짜로? 야 정말 이거 하면 이거 좀 해 디디 디디 저 중계 시계. 야!
저건 저렇게 오래 놔두면 안 될 것 같은데. 어, 어. 5분. 17분이야. 어. 잘 삶아졌어? 어, 꺼내야 돼. 딱 됐어요, 지금. 딱 됐어? 네. 한 번 그래도 뒤집어 봐봐.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됐어. 어, 해놔야 돼. 이렇게 해서 안 부러지면 된 거야. 안 부러지면? 어, 안 부러지면. 아니, 부러졌네. 이건 부러졌어요? 응. 설마. 너무 많이 삶는 거 아니야? 아니야, 이, 아니야. 됐어요, 언니. 됐어, 안 부러지잖아. 어쨌든 아, 나는 올라가서 육개장을 만들게, 그러면. 네. 이것도 하고 있어. 네. 근데 진짜로 금방 따가지고서는 이렇게 삶고 이러니까 되게 맛있을 것 같아. 그치? 이거 봐봐. 야, 진짜 별거 다 해본다, 그치? 맞아. 이거를? 이렇게 하면은 햇빛 보겠구나, 이렇게. 어, 쏟아지지 않게. 안 쏟아져, 괜찮아요. 아, 어쩜 이렇게 통통하니? 아우, 세상에. 이것도 저기다 갖다 놓을까? 나무에, 응? 저기. 아, 세상에. 고사리가 너무 많지 않니? 이거 다 넣으면? 어떠니? 너무 많지? 그, 저기. 그냥 넣지 말고 다 데쳐서 이렇게 묻혀서 넣는 게 비결이라고. 아. 어? 여기는? 이제 다 넣고 끓인다. 이건 담백에 좀 놔두고. 응, 다 끝난 거야. 아, 맛있겠다. 간이 맞나 봐야 돼. 그러면 그리고? 기름 떡볶이 할까, 언니? 지금? 아, 그래? 네. 오케이. 언니, 매실 어딨어요? 고기 국물 하는 거. 네.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쉬워? 저거 넣어서 그런가 봐. 매실이 쉽잖아. 이거 못 먹어? 그래가지고. 맛있어. 떡볶이 고추 짭짤. 신맛이 빠졌어. 그치? 그거예요? 그 고추 기름? 고추 기름. 그거 들어가니까 막, 막 육개장 같다. 와, 맛있어 보여. 언니 한식 할래? 싫어? 저기 매진하고 싶어? 아, 맛은 있게 생겼다. 했네. 괜찮아. 맛있지? 맛있어. 맛있어. 얼추 갔니? 언니 알았니? 응? 일로 와보세요.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언니! 일로 와보세요. 기름 어머, 떡볶이. 어머, 어머, 예. 이거를 먼저 먹으면 한 입만. 맛있어요? 아, 성공했다. 진짜 맛있어. 맛있어. 아, 나 이거 아까 막 쉬어가지고. 이쁘게 나왔다. 그 다음에 쓰리샷. 맛있죠, 언니? 파하고 같이 먹어서 맛있어요. 쓰리샷? 파하고. 봐봐. 저 쓰리샷 한 번만 찍고 가. 쓰리샷. 카톡에 올려. 쓰리샷. 하나, 둘, 셋.
서이. 하나, 둘. 서이. 됐다. 아우, 어머, 7시야 벌써? 수저 두 개만 더 있으면 돼, 수정아. 아, 근데 떡볶이 진짜 매력있게 맛있네. 아, 일로 와봐. 아유, 애썼다. 그렇게 많이 먹을 거야? 언니 좋아하시니까. 아, 저예요.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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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렵잖아요. 웃기려면 어디서 와. 더운 날 영란이가 만들었는데. 아, 맛있어. 처음에는 걱정했는데 그래도. 맛있어. 맛있어. 근데 고사리가 진짜 그냥 여지껏 먹었던 그런 고사리하고 다르잖아. 그치? 어, 고사리 고기 같아요? 프레시한 거지. 프레시하지. 우리는 여태까지 말린 고사리만 먹어봤잖아. 이렇게 후레쉬한 고사리를 못 먹어봤어. 확실히 우리가 고사리를 채취해서 이렇게 삶아서 찬물에 담갔다가 해 먹으니까 맛있지. 맛있기도 맛있어요. 하고 언니.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조금 그 정성이 우리가 땄는 데부터 시작해서 삶아서 우리 입으로 들어올 때까지 그 정성이 어디야. 시금치도 그렇고 고사리도 그렇고 너무나 감사하면서 먹게 되는 거지. 내가 시금치 먹고 와서 시금치한테 저라고 시금치 먹잖아. 우리는 굴한데. 아, 진짜. 아, 근데 여기 와갖고 이런 경험하니까 너무 좋아요. 처음이니까. 이거, 아이고, 이거 고사리 이렇게 캐갖고 이렇게 먹는 거 언제 해보겠어요? 나도 오늘 생전 처음. 고사리를 캐는 게 아니라 따는 거야. 뜯는다 그랬나? 딴다고. 딴다고? 딴다고? 고사리가 되게 묘하게 매력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이거 따는 데도 싱그럽고 상쾌하고. 근데 얘가 막 톡톡톡 따지니까 스트레스가 풀리는 거야. 고대 식물 아니야, 고사리가? 그렇지. 완전 오래된 거잖아. 오래된 거야. 화석에 나오는 거야. 그래. 생명력이 굉장히 강한 거지. 거지. 그렇구나. 우리도 고사리처럼 살아남자. 오늘 밤은 고사리! 근데 오늘 누가 고사리 따기 시합해서 진 사람 누구야? 아, 맞아. 저쪽 테이블로. 아니, 근데. 아, 저쪽 테이블이잖아요. 왜 우린 아니야. 근데 그 안에다가 그거 왜 넣었어? 쓰레기. 언니는 반칙. 어머, 반칙. 맞아, 맞아, 맞아. 언니. 진짜 못한 거 넣으신 못하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반칙하는 거는 나쁜 거야. 그럼. 누구 아이디어예요? 아니, 그 반칙한 사람 아이디어야. 자유롭고 싶은 사람이야, 진짜로. 애가 엉뚱해져. 그게 언니 매력이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래, 반칙왕이 잘못했으니까 내가 할게. 아니, 가슴 아파. 내가 좀 해줄게. 아, 내가 그래, 알았어. 비련의 여주인공이야. 반칙할 때 문제고. 할게. 아유,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왜 또? 윷놀이 하려고 뭐야? 윷놀이. 뭐야? 윷놀이. 네가 가지고 온 거야? 제가요, 제가. 아, 그러니까. 왜? 네. 너 이거 뭐야? 이거요? 몸 좀 풀려고요, 우리. 뭐? 몸 좀 풀려고요. 고사리하고 막 우리가 몸이 막 뒤틀리고 막 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척추랑 좀 피게끔 하려고. 그래, 이거 병원 가면은 나 팔 안 좋을 때 이거 시키더라고. 내가 언니 디스크 걸렸었잖아. 그래갖고 다 수술하라고 막 그랬거든요. 디스크 걸린데 수술하라고? 예. 재작년인가? 이렇게 흘러나왔대. 예. 그래갖고 다 수술하라고 그랬는데 일 때문에 수술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또 수술하지 말라는 사람들도 있고. 그치. 하지 말래더라. 예. 근데 이게 일단 너무 아프니까 수술을 해야 될 것 같아갖고 했는데 허리를 풀어주고 그냥 이제 근육 이제 허리 운동을 해야 되나 봐요. 그래갖고 시작을 했어요. 해봐 해봐. 아까 그러니까 이제 별건 아니고 여기 누워서 일단 이렇게 쉬어요. 이런 데가 다 이렇게 펴지. 이러면 이제 이 허리 근육에 받쳐주니까 이렇게 해서 쉬거든요. 그러니까 잠깐 누워 있으면 이제 이게 쉬는 거예요. 이런 데가 거예요. 펴지니까. 오케이.
중심을 잡으라고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붙여서 이거 되게 쉬워 보이지. 근데 너는 길고 우리들은 이렇게 다 짧은 거야. 긴 걸 왔어요. 아니 오늘 이제 팔 많이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팔을 풀어주는 거예요. 팔을 어깨를 이렇게 누워가지고 간단해요. 이렇게 이렇게 쭉 하고 쭉 하고 이렇게 당겼어요. 아, 힘드네. 어, 힘들다. 아이고. 여기 이렇게 누워서 쭉. 걔 누워 있는 게 제일 쉬운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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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어주고. 이러면 이게 척추 어깨, 어깨 운동이 되는 거야. 어깨. 어깨, 아, 어깨. 척추랑. 여기 여기. 어깨가 많이 썼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중심 잡는 거랑 그다음에 이제 이거 팔 풀어주는 거. 그러니까 또 어떤 언니는 우리가 엉덩이에 이 혈액 순환이 되게 중요하대요. 아. 그러니까 이렇게 엉덩이 이렇게 해서 풀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엉덩이를. 아, 엉덩이를. 이렇게 앉아가지고. 아, 이거를? 아니 이걸로 해도 되는데 일단 이건 뭐 땅바닥에 앉아갖고 아니 노는이 장도 깬다고 이렇게 풀면서 노는이 메르츠 똑 깐다고 풀면서 이렇게 이런 지금. 운동을 계속해줘. 왜냐면 혈액순환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이런 데 가서 나무에 어른들 우리 고원 같은 데 가면 계속 하잖아요. 그처럼 이렇게 엉덩이를 튕겨주시는 거예요. 계속. 여기다 이렇게 튕겨가지고 엉덩이로 엉덩이만 이렇게 보기 좋지. 여러 가지로 엉덩이를 사네. 엉덩이를 풀면서 그러면 이게 혈액순환이 된다는 거죠. 그 이거 진짜 한 2, 30분만 하잖아요. 몸에서 열이 나요. 열이 나? 예. 네. 귀엽지 않으신데? 아니야. 여기가 안정적이고 좋아. 이렇게 퉁퉁 튀기고. 아니 근데 언니 해봐. 언니 여기서 한번 잡아봐요. 저걸. 아까 여기 대신에 여기 뼈가 있으니까 여기 살 있는 쪽으로. 살 있는 대로. 네. 아니 살 있는 대로. 응, 그렇지. 이렇게. 언니. 이게 안정적이고 좋다니까요, 이게. 영나라 저 긴 걸로 중심 한번 잡아봐요. 얘 뒤에서 보니까 너무 몸부림 섹시하네. 얘 뒤에서 보니까 너무 몸부림 섹시하네. 아니 편하게 앉으세요. 편하게. 아니 아니잖아. 엉덩이를 그렇게 풀지 말고 이렇게 했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지금 이거 짝짝이지. 뭐? 안 짝짝이야? 이쪽으로 하면은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니 너 치를 말고 이봐. 난 편히 해봐. 이렇게 엉덩이가 풀리고 그래. 그래서 엉덩이를 똑같이 만들면 엉덩이가 풀린다고. 아까 일단은 알았는데. 중심부터 해보자. 중심부터. 아까 제가 해봐. 누울 때 간단했잖아요. 알아. 내가 누울 때 너무 고마워. 얘 너 비켜줘. 영란아 얘 너 비켜줘. 영란아 비켜줘. 이 중에 따로 앉아. 언니 계속 그렇게 하고 있어. 아니 왜냐면 언니, 이쪽이 딱대머리 같아. 지금 딱대머리 같아. 아니 이쪽이 이렇게 뭐라 그러지? 새큰거려. 아니 그래서 어른들이 가서 맨날 우리 항상 있잖아. 나무에다가 등 두들기고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원리인가 봐요. 아니 등 두들기는 거는 뭐 많이 봤다마는 엉덩이를 두들기는 건 처음 봤다. 계속 두들겨 이렇게. 해봐. 네가 날씨는 네가 해보는 게 나을 것 같아. 유다, 나 내일 못 걸어 다니는 거 아니야? 아니, 이거. 증세가 요즘 심해지셨어. 막걸리 너무 드셨다. 야, 뭐라 하는 거야? 아, 나와. 뭐야. 그리고 다리도 이렇게 풀어주고, 이렇게. 아, 맞아. 다리 이게 풀린다고 네. 그랬어. 이거 엉덩이 들어야 되잖아. 들고 해야지. 네, 이렇게 좀 살림으로 지탱해야지. 아. 대신에 복근에 좀 힘을 주세요. 안 그러면 허리에 무리 갈 수도 있으니까. 열심히들 삽니다. 네. 저기 엄마야. 딱딱하니까. 조심해. 이따 꼬리뼈 부러집니다. 나처럼. 어머, 얘 근데 진짜로 아까 처음 했을 때 여기 새큰거렸거든? 여기 조금 몇 번 하다가 이거 지금 했잖아? 안 그래. 언니 해봐. 언니 완전 잘하잖아. 얘 내가 운동을 하는 애가 있어. 영란 언니는 언니가 해봐야지. 언니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보려고. 시범 줘.
너무 시험했는데 뭘 야, 내가 나는 이거 이거만 해도 너무 땡큐다 야. 해봐 중금이 나 이거 뭐나 이까짓 거뭐 껌이지. 그래 이까짓 거지 껌이지. 나야. 껌이야? 얘는 뭐, 그렇지 얘는. 아, 내가 뭐, 뭔 의미가 있어 이게. 애가 날라가 날라가. 껌이야. 내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 다리를 좀 모아. 11자로. 11자로 이렇게. 어, 어. 그다음에 다리 하나 들어. 오른쪽 다리를.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안 떼어져. 어머. 이게 왜 이러니? 아니면 아니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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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껌이라고? 야, 그게 나 왜 오른발이 왜 그러지? 아니 나도 그래. 이상하다? 여기는 되고 여기는 안 돼. 오른발이 안 떼어져. 언니, 언니 한번 해봐. 언니 언니는 어느 쪽이 그런 거야? 몸들이 틀어져서. 언니 언니 그만하세요. 그만해. 여기 타박상 나. 아니야 문제가. 언니 한번 해봐. 나는 오른발이 안 떼어지네. 그냥 편안하게 누워서 어려운지 안 잠깐만 어려운지. 쉬어도 운동이 된다고. 근데 나는 여기 팔이 안 좋으니 조심해. 이거 하면 엉덩이가 어디 봐. 살짝 누워요. 누고 다리를 11자 반대발 왼발 왼발을 들고 그 다음에 또 반대 손을 올려보세요. 앞으로 나란히. 그 거기 팔꿈치 붙었어? 잘 되네? 균형 감각이 좋으신 거예요. 그래도. 어. 좋은 거야? 예. 어머 그래? 야, 그럼 이제 내리세요. 얘가 그 희한하게 어떤 거를 더 잘하고 기대 안 했는데 어떤 거 당연히 잘할 줄 알았는데 못하고 아 이거는 날씬한 거보다 선생님 아프니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니 요거 조금 했는데 새큰한 게 없어졌어. 진짜? 너무 오래 안 하셨는데 아니야 왜 그런가 그랬더니 네. 여행하면서 계속 앉아 다녔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근육이 뭉쳐요. 엉덩이가 뭐 튼실해야 된다 그러고 막 이래서 엉덩이가 건강해야지 된다고 이제 그런 얘기 하잖아. 그래서 이런 거 하면은 되게 뭐 어렵거나 막 이런 게 아니니까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바나로야 아침에 일어나서 할 게 너무 많다 갑자기. 고사리 갖고 와. 가자. 저기다가 널어놨거든. 자. 언니 그거 내가 드릴게. 아이고. 나는 고사리가 이렇게 까만 게 익은 거고 파란 건 안 익은 건 줄 알았어. 그러니까 이렇게 시커매지네. 아 밤에 막 이렇게 이슬 내리고 이럴지 모르니까 안에다 말리는구나. 이게 다니? 어. 수고했다. 많아. 여기다 신문지에다 해야 이 습기를 빨아들여서 이렇게 널어야 돼. 고사리 좋다. 언니 피곤하시죠? 피곤하시대. 언니 피곤해. 좀 쉬세요. 그래. 네, 주무세요. 안녕. 네. 수고했어. 특히 희정이. 안녕. 언니 셋이 고수석 한 판? 어머 제주 온다. 제주 온다. 어머 나 얘기해요. 연한 거를 먹는구나. 뻣뻣한 건 안 먹고. 먹지. 아이들 제일 잘 먹네. 어머 어떡해. 근데 나온다 그림이. 근데 상상이 되니까 너무 웃겨.